Let's go. Twinkle, twinkle, little star, big chain. It's gonna be alright. Twinkle, twinkle. 장난치지 마, 꼬마 왕자. 노래,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할 만한 소식이 도착했네요. 인기 프로그램 환상의 듀엣에 가수 팬넬이 출연한다는군요. 우와! 잘났어, 정말. 그런데 가수 팬넬이 오디션을 통해 함께 노래를 부를 상대를 찾고 있대요. 응? 응? 두근두근.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때요? 우와! 오디션을 통과하면 팬넬 왕자님과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우와! 꿈도 크네! 왜? 나 노래 잘 불러! 이거 왜 이래?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언제? 너 화장실 갈 때마다 노래 불렀어? 안 불렀어? 빠졌어, 너에게 푹 빠졌어. 머리 어깨부터 무릎까지. 아, 시끄러워! 그건 노래가 아니라 몇 옥타브까지 올라가는지 연습한 거지. 계신이다! 샤드 마법사님, 저희가 그 목걸이 못 가져왔다고 화나신 거예요? 다음엔 잘할게요, 네? 화나신 거야, 도망친 거야! 아, 됐어, 됐어! 우리 그냥 이참에 독립하자.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나쁜 짓 하면 언젠가 우리도 멋진 악당이 되겠지. 여보세요? 누구야? 축하드립니다. 호랄과 호크아이 두 분께서는 마법사 협회의 준회원이 되셨습니다. 마법사 협회? 샤드 마법사님의 추천으로 두 분은 마법사 협회의 준회원이 되었으며 별 문제가 없으면 1년 후 자동적으로 마법사 협회의 정회원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샤드 마법사님이 우리한테 이런 후의를 베푸시는 거지? 준회원에게 제공되는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선물? 받을래! 받아! 준다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그럼 이하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는 걸로 간주하고. 마법사의 돌에 키스하세요. 아우, 내 첫 키스를 도래하게 될 줄이야. 두 분은 마법사의 돌에 대한 맹세를 하셨으며 이 시간 이후 회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 걸릴 경우 키스하신 돌 속에 영원히 봉인됩니다. 무슨 팀에 그런 소리라고 그래. 두 분은 마법의 비법
방법이나 주문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루에 한 번 전화 찬스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으며 자, 이건 회원 가입 선물 마법 빗자루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는 정식 마법사로 인정받은 거야. 샤드 마법사님을 영원히 충성할게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주문을 외워봐 주문을 외워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도 저렇게 헨나랑즈랑 같이 노래를 말아요. 부르고 싶을까? 뭐든지 난 할 수 있어. 노래 연습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 목 쉬면 어쩌려고 그래? 주문을 외워봐 주문을 외워봐 루비! 이제 그만 자자! 생길 거야! 아우 이 멍청한 빗자루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멈추라고 멈춰! 아 이게 무슨 마법 빗자루야? 그냥 청소용 빗자루지! 아유, 덕분에 거리가 아주 깨끗해졌구먼. 제발 그만. 아, 누가 얘 좀 길들여줘요, 야! 아, 이게 무슨 선물이야? 아, 잘 잤다. 왜 그래? 어떡해, 나 목이 쉬었어. 뭐? 긴장돼. 자자, 이쪽으로. 조심해요.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오디션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단다. 우리 선생님이 춤을? 다음 27번 참가자. 아, 여기요. 우지껀 할머니까지? 아이고. 어머, 멋져라. 할머니가 노래하시게요? 아니, 우리 메리뽀가 노래를 할 거라고. 옳지. 아이고, 잘한다. 정말 고문이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주문을 외워봐. 주문을 외워. 잠들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아. 외워봐. 빠졌어. 사랑에 푹 빠졌어. 머리 어깨부터 무릎발까지 빠졌어. 너에게 푹 빠졌어. 그게 무슨 노래야? 웅변이지. 연습해놓고선 내가 더 속상하네. 자, 마셔. 아, 앉았다. 루비, 오디션도 못 볼 정도로 보기 쉰 거야? 이런 목소리로 힘들겠지? 미션 수행하느라 바빠지면 생각도 덜 날 거야. 맞아, 맞아. 노래 연습을 너무
공부 열심히 해서 목이 쉬는 바람에 꼭 가고 싶었던 오디션에 참가하지 못한 안타까운 친구가 있어요. 내 얘기잖아. 맞아요. 루비님께서 신인 가수 소피가 되어 멋진 듀엣 무대를 직접 완성시켜주세요. 그럼 난? 스피넬 왕자님은 매니저로 가수 소피를 도와주셔야죠. 그래. 가수한테 매니저가 꼭 필요하지. 그래? 자, 오디션을 듣기 전에 빨리 열심히 하지. Let's go. It's gonna be a ride. Twinkle, twinkle, Ruby, Sophie, change. 참가자 중엔 오빠랑 듀엣을 부를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신인 가수 소피입니다. 이번 오디션에 참가하려고 왔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세요. 반주 부탁해요. 잘할 수 있어, 소피.